최근 비디오 아티스트 겸 유튜버 용호수가 위너 송민호에 대해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자 및 프로듀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을 비디오 아티스트라고 지칭하고 있는 21만 유튜버 용호수는 지난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아이유만큼 멘탈 단단한 연예인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시작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죠. 그는 송민호, 오은영 앞에서 질질 짜는 거 보고 패버리고 싶었다 라면서 요즘 남자 연예인들 보면 몸만 남자고 14살짜리 소녀가 들어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심으로 아이유가 국힙 원탑 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자기 자신의 감정에도 이기지 못하고 지는 루저들은 아이유처럼 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신 영상에는 반박시 아이유 안티 라는 고정 댓글을 남기기도 했죠. 해당 게시물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은 안 좋은 말에 아이유는 왜 끌고 나와? 공개적으로 가만히 있는 송민호 패고 싶다는 인성 무엇?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송민호도 그렇고 아이유도 기분 나쁠 듯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고 비난 DM이 많이 왔는지 용호수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삭제했죠. 하지만 이후 용호수는 새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우울증은 자기가 걸리고 싶으면 언제든 걸리고선 핑계댈 수 있는 병이다. 우울증은 우울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즉시 치료된다 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또 나는 앞으로 DM으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그때만큼은 우울증에 걸리기로 했다. 나한테 하는 모든 소리는 이제부터 우울증 환자를 괴롭히는 약자 공격으로 PC헌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자신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였죠. 해당 소식이 해외 송민호 팬들에게도 알려졌는지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용호수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수 송민호가 21만 유튜버 용호수에게 갑작스럽게 저격당한 현재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